광명 주간 브리핑입니다. 광명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상위 단계 인증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신규 인증 후 4년간의 변화와 이행 실적을 평가해 결정되며 신규 인증보다 높은 수준의 인증을 통해 인증도시의 더욱더 발전된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을 이끌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정부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정상적인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지난 5일 광명시와 시흥시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대한 신속한 토지 보상과 특단의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LH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사업 장기화는 기정사실이 됐고 보상 지원으로 원주민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속히 보상에 착수하고 원주민 피해를 해소할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6일 환경부가 주최한 2023 포장재 및 일회용품 감량 우수사업자 공모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에서 광명시는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해 그 의미가 컸습니다. 광명시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할 사회적 경제혁신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사회적 경제혁신센터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지속성과 자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적 물적 인프라 거점 공간으로 시는 이 센터를 사회적 경제기업을 비롯해 공유경제, 공정무역, 공정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대와 협업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명시는 지난 6일 노원정수장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약품투입실 가동 중단으로 식용수 사고가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2023 재난대응 안전항국훈련을 실시해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훈련에는 광명소방서, 시흥119 화학구조센터, 광명경찰서 등 11개 유관기관 150여 명의 인력이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정부, 함께 키우는 미래 광명, 시민이 행복한 도시 광명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